안녕하세요. 사운드젠의 사운드젠직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사운드젠에서 매번 저희,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는 그런 이제 이펙터류라든지, 이제 앰프시뮬류를 많이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드디어 사운드젠도 기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모델은요, 바로 코로나에서 제작된, 스탠다드 ST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기타고요. 전형적인 이제 스트랫 타입의 기타죠. 자, 일단은 제가 이 기타를 접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단 우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작부터 가격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 저가대 기타예요. 중저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35만 8천 원이에요. 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지 간에 기타라는 악기를 장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릴만한 단어는 가성비라는 단어일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모든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게 이제 가성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를 내가 쓸 수가 있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어떤 최상의 등급을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악기를 찾아보자 라는 일념으로 아마도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이제 매장에 가서 테스트도 해 보시겠죠. 옛날을 좀 되짚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저렴한 일렉기타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원대 언더도 있었고 뭐 10만 원대도 있었고 뭐 낙원상가에 이제 앞에 이렇게 쫙 늘어져 있던 그런 기타들이 쫙 있었는데 지금 일단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돈은 뭐 한 20년 전 얘기고 25년 전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35만 원 정도다. 일렉 기타가 35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급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부분에 제가 이제 악기 연주를 좀 해봤는데 일단 딱 잡고 나서 몇 가지 인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기타를 딱 꺼내자마자 든 생각 되게 예쁘네 부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뭐 색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조명이 어두운데 색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기타가 예쁘다부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악기도 이제 항상 뭐 들고 안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외관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렉 기타를 많이 다뤄오신 분들은 이 가장 예민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마감이에요. 마감. 마감이란 수준을 얘기를 했을 때 옛날을 되돌아보면 옛날과 비교를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산 기타다 그러면은 기대가 아예 없었거든요. 기대가 아예 없었고 국산 기타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뭐 고가 때 뭐 일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마감이라는 걸 따질 만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30만 원대 기타를 안 쳐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저희 사운드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팬더라든지 깁슨류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30만 원대 기타를 거의 좀 칠 일이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사실 솔직히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뭐 30만 원대 기타가 뭐 그래봤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기타를 처음 꺼내는 그 순간부터 약간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30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 이유는, 먼저 이제, 딱 그 악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기타라는 거를 이제 내 몸에 딱 안고, 이게 손에다 쥐고, 이러고, 이제, 연주를 하면은, 사실은 뭐 제가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감이라는 게 좀 오거든요. 기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근데 딱 잡자마자 이거는 기타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마감이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디에 예민하냐면은 이제 이쪽 손 이제 왼손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딱 잡았을 때
이제 이 넥 부분 있죠. 이 넥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비싼 기타고 아무리 유명한 기타라 그래도 좀 넥감이 좀 불편하면은 전 좀 안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가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기타를 한번 이 기타가 궁금하다 그러면 잡아볼 때 어디를 딱 처음에 잡냐면 여기를 딱 이렇게 잡거든요. 딱 잡아서 느낌을 딱 보는 거죠. 딱 감별을 해보는 거예요. 딱 잡았을 때 이 기타 좋은 기타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30만원대 기타에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었던 것도 있고 그 제 경험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제 스탠다드 ST 기타를 딱 받고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요 느낌 자체가 이거는 기타 진짜 신경 써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부터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딱 이제 지팡이에 손을 올리고 했을 때 연주하는 느낌 있죠. 네, 요런 느낌 자체가 지금 프레드워크라든지 이런 데 뭐 튀어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겉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마감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좀 눈이 어두운 건지 모르겠는데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예,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이제 어떤 기타에 좀 흠을 좀 찾는다라는 게 이게 과연 30만원대 기타를 사용하면서 이게 찾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스펙을 한번 볼게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스펙을 쭉 보면은 이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디부터 보자면 좀 독특한 바디 우드가 사용이 됐어요. 캄프노스퍼마라는 이제 우드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스펙을 좀 훔쳐보고 있거든요. 훔쳐보고 있는데 이게 안 외워져요. 캄프노스퍼마 이게 좀 어려운데 우선 우리가 이제 기타 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재 유명한 목재들 있죠. 엘더, 애쉬, 뭐 마호가니 등 여러 가지 목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이 펜더 스타일의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엘더나 이제 애쉬바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음대가 강조가 되어져 있고 캄프노스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고른 밸런스와 단단한 미드렌지 사운드, 정제된 듯한 음색이지만 연주자의 섬세한 터치를 잘 표현해준다. 다이나믹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그래서 스탠다드 ST의 파츠들과 좋은 궁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써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연결돼 있는 이제 세팅은 제가 따로 이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클린부터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렉 기타를 처음 딱 잡으면 뭐 대부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 됐든지 좀 클린 사운드를 먼저 좀 세세하게 좀 들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클린 사운드가 잘 표현이 되는 기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디스트라든지 드라이브 사운드도 잘 먹더라고요. 예, 봤을 때는 자 이제 리버브를 좀 빼고 프론트 픽업이고요. 미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험버커로 되어져 있죠.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깔끔해요. 기본적으로는 깔끔한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정말 고가대 기타들만큼 어떤 큰 깊이가 느껴지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앰프 시뮬을 연결해놔서 그러는데 실제 앰프라든지 들어봤거든요. 연결해봤는데 그런 데로 갔을 때도 깊이가 어느 정도 정말 잘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토리까지 했을 때, 이거 30만원짜리 기타가 맞나? 약간 그런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클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원하는 이펙터라든지 그런 사운드를 잡았을 때 충분히 잘 먹어주고 살려줄 수 있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합주를 했을 때도 이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클린 사운드 같은 건 다 표현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조금 더 볼게요.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엘더바디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애쉬바디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뭐 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걸 쭉 사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큰 이질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까 이게 뭔가 이 기타로서의 어떤 그 특징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요런 톤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굉장히 고퀄리티의 바디라는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넥 같은 경우에는 하드 메이플 넥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넥, 아까 제가 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넥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살짝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글로스 피니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잘 다듬어진 느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땀도 많이 안 탈 것 같고 이제 연주하기 편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 같은 경우는 하드 메이플, 핑거보드 메이플이고요. 프렛은 미디움 전보 들어가 있고 픽업은 다이나 클래식 셋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측에서 제작해 주신 픽업이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프로 비바 플러스 트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헤드머신은 코로나 다이캐스트.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가성비를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가성비를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헤드머신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외관도 외관이지만 헤드머신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가대의 기타를 예전에 쓰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괴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헤드머신 같은 경우가 튜닝이 너무 안 됐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 기타를 갖다가 어저께 튜닝을 해놓고 좀 전에 이제 딱 잡았어요. 그리고 튜닝을 잡아왔는데 거의 안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다는 느낌 들었고 뭐 돌리는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브릿지죠. 그래서 이제 사용된 건 이제 프로 비베 플러스 트램 브릿지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우선은 뭐 투 포인트 스터드 방식으로 된 트레몰로 브릿지.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몰로 브릿지도 저도 이제 좀 약간 악몽 같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저가 때 기타를 사서 이런 트레몰로 브릿지라든지 이제 이게 사실상 이게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그래서 튜닝이 안 돼요. 주갈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이제 브릿지 부분이 이제 좀 약했다고 한다면은 뭐 문제가 있다고 밸런스가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튜닝이 금방 나갔을 텐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네, 느낌 들고 피니쉬는 이제 글로스 피니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티끌 없이 굉장히 얇게 잘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기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뻐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좀 쓰다 보니까 악기가 다 검은색 악기를 주로 좀 쓰게 됐거든요. 어두운색 악기를 많이 썼었는데 약간 좀 이 밝은 이제 어떤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 게 화이트라고 다 같은 화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흰 기타로 보면은 왠지 도대체 이게 색깔 배합이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는 기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타는 굉장히 지금 외관도 예쁘고 이제 딱 실물 봤을 때도 저는 솔직히 이제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픽업 셀렉터 네, 그리고 볼륨 컨트롤 네, 볼륨 컨트롤 다음에 이제 톤 컨트롤 프론트 쪽 네, 잘 먹고요. 첫 번째 톤은 이제 프론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톤은 이제 미들. 두 가지 톤 컨트롤이 있네요. 네. 자, 그렇게 한번 기타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우선 소리를 조금 더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린 톤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로우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는 이제 국민 드라이브, 국민 드라이브 맞나? 예, TS9 한번 써봤습니다. 클래식 드라이브라고 봐야죠. 프론트였고요. 미들. 네, 브릿지. 좋습니다. 이제 설명에서 읽었을 때 좀 반신반의했던 부분들이 약간 해소가 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드라이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이 프론트 소리 있죠? 프론트를 매긴 로우 게인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비싼 것도 뭐라 사지? 라는 생각이 약간 뭐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듭니다. 굉장히 톤 좋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미들 게인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소리가 아까는 클린에다가 TS9을 물린 거였고요. 지금은 일단은 프리웨이 세팅 자체를 크런치로 두고 아직은 TS9 안 물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로우 게인 상태이긴 하죠. 약간 지금은 이제 마샬 앰프, 빈티지 마샬 앰프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앰프는. 여기다가 TS9 불러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뭐랄까 기타가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특히나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팬더 스타일보다는 좀 슈퍼 스트랫 스타일답게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험버커 픽업을 갖고 있죠. 브릿지. 근데 굉장히 느낌 좋고요.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사실, 네, 이거 아마 그 좀 프로 연주자분들이 좋은 앰프라든지 좋은 페달들 가지고 연주하셨을 때 뭐 솔직히 공연, 그 다음에 뭐 연습, 그 다음에 사실 웬만한 녹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격은 분명히 요즘 기준으로 저가, 분명히 저가대죠. 저가대인데, 이 정도면은, 야, 그래갖고, 굉장히 저는, 아, 세상에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지금 기타 치시는 분들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만원대 기타답지 않게, 그, 특히 이제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들 있죠. 이제 손, 말 그대로 이제 손맛 했을 때. 네, 요런 느낌들 같은 경우가 이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왜 이제 그 코로나 기타가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코로나 기타가 인기가 많은지 새삼 좀 실감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리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타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받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기대가 물론 없긴 많지는 않았어요. 기대가 그러니까 뭐 적당히 괜찮겠지 정도였는데 지금 괜찮겠지에서 쫙 올라간 이런 느낌. 굉장히 야, 이 정도 가격이면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대에서 기타를 찾으시는데
요 정도 스펙을 원하시고 이런 약간 범용성 있고 요런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완전히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뭐 사운드도 그렇고. 자, 기타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편의성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옛날 기억을 또 되살려 보자면 그렇게 불편해요. 이제 싼 기타들이 이제 그 저렴한 이제 초저가 때 기타들 같은 경우가 뭔가 이게 무거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타도 무겁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판도 무겁고 근데 뭔가 손가락도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연주 영상을 올렸잖아요. 연주하면서 뭐 아무런 그런 지장이 없었어요. 조금만 과장을 보태자면은 보태자면 이제 뭐 팬더 기타 칠 때 하고 뭐 그 편의성 면에서 크게 그렇게 막 이질감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않아서 솔직히 뭐 이 정도면은 이 가격대면은 이거 완전 혜자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잠깐 기타 내려놓고 지금은 솔직히 지금 이게 같이 있는 전용 백이거든요. 이런 이제 지판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이것도 좀 약간 감동이었어요. 약간 좀 고가대 기타 샀을 때 이런 게 좀 지판 이렇게 이런 것 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데 이런 것도 일단 들어 있고요. 가방이 일단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푹신푹신하고요. 손잡이도 푹신하고 어깨도 푹신하고 예. 이런 게 저는 사실 그 이런 가성비 기타로 봤을 때 저는 뭐 기타도 물론 기타 당연히 중요하고 메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떤 제품 이제 구성을 하실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백 같은 경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넥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이거 떼었다 붙일 수도 있고 안감 같은 경우도 야 이게 30만원대 기타를 사면서 이런 안감을 가진 케이스가 주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감도 훌륭합니다. 감도 좋고요. 절대 이제 싼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뭐 무리 없는 메고 다니셨을 때 좀 가끔 이제 길 다니다 보면은 기타 메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방 막 찢어지고 좀 아니 정말 아 이분들은 가방만이라도 좀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그런 느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방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쪽 포켓에 보시면 이렇게 그 연필 끼워놓고 이렇게 뭐 핸드폰 같은 거 끼워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세세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기타 줄 같은 거 넣어놓고 그래 앞부분 메인 파켓 있죠. 여기도 굉장히 넓어서 뭐 책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간단한 이펙터 몇 가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5cm, 20cm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을 때는 뭐 충분히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그치 매봤는데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의 요런 스펙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브랜드가 이제 스쿨뮤직에서 이제 생산을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업체잖아요. 큰 업체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바로 AS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파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없죠. 그렇죠? 뭐 스쿨뮤직이 내일 당장 문 닫을 일도 없고 앞으로 이제 오래오래 그 영업을 하실 텐데 이런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크게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기타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1년 이상만 쳐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정말 싸다 그래서 뭐 기타 하나를 업어왔는데 기타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들고 공연장 가고 합주 가고 뭐 연습하고 뭐 학원 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뭐 어디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타 줄교체 하다가 이 스프링 빠져서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파츠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다음에 AS 부분이 아주 굉장히 뭐 탄탄할 거라 믿음직하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타는 뭐 이 가격대는 정말 만점짜리 기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늘 이 기타를 치면서 아 이제
나도 이렇게 비싼 기타만 맨날 들여다보지 말고 좀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잘쓸수 있고 오래도 쓰겠죠, 당연히. 그래갖고 잘 마감되어 있는 이런 기타를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코로나의 스탠다드 ST 기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운드젠 직이었고요. 감사합니다.